안녕하세요, 블루맘입니다. 여러분, 드디어 저희 집 텃밭에 이렇게 예쁜 빨간색 폼폼 다할리아가 활짝 피었습니다. 이렇게 예뻐요. 이거는 지금 활짝 핀 거고, 이렇게 속에 노란 게 있는 게 활짝 핀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아직 조금 덜 핀 거. 그리고 여기는 막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몽우리. 지금 여기 다 피면은 굉장히 예쁠 거예요. 몽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다할리아는 이렇게 줄기 끝에서 이렇게 꽃이 펴요. 줄기 끝에서 꽃이 피면서 이렇게 양옆으로 잎 사이로 또 꽃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끝에 줄기에서 피고 양옆으로 쌍떡잎 옆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크림색은 크림색대로 또 이렇게 우아하고 고급지고, 빨간색은 또 빨간색대로 이렇게 텃밭에 빨간 색상이 환하게 빛내주고 있어요. 빨간색 꽃은 아주 정열적이고, 그리고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. 크림색은 고급지고 우아하고, 빨간색은 또 이렇게 아주 강렬해요. 제가 이 아이를 7월 초에 심어놓고 계속 기대를 했는데 꽃을 완벽하게 피지 못했어요. 아무리 이게 이제 더운 나라 식물이라도 저희 나라 또 고온다습한 여름 환경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. 여름 내내 이제 꽃이 피면서 말랐었는데, 찬바람이 불면서 또 가을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요 다할리아들이 찬바람이 나니까 너무 잘 크고 있어요. 아주 건강하게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꽃도 너무 잘 피어요. 이 땡볕에는 모든 식물이 다 힘든가 봐요. 저는 여기 지금 텃밭에 심어놨는데 찬바람이 나면서 가을비가 내리고 이렇게 이제 완벽한 빨간색 폼폼 다할리아가 피고 있습니다. 이게 활짝 핀 거예요. 근데 이 아이는 핑크색보다 이렇게 폼폼 형태가 완벽하진 않아요. 약간 세미 폼폼. 이렇게 요거는 아직 조금 덜 핀 모습이에요. 노랗게 요렇게 된 게 다 핀 것 같아요. 지금 새송이가 활짝 피었고, 하나 두 개가 또 이렇게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8월부터 10월까지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 피는 꽃이래요. 서리가 오면은 또 이제 이 아이가 서리를 맞고 시들면은 그때 구근을 캐가지고 보관했다가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심으면 된다고 합니다. 번식은 구근우라는데 고구마처럼 생겼어요. 고구마처럼 이렇게 큰 덩이가 있고 작은 덩이가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겨울에 아이스박스 이런 데다가 보관을 잘 했다가 봄에 심으면 아주 예쁜 꽃을 피워주는 그런 구근 식물이에요. 제가 올해는 또 이제 야생화도 많이 하고 바이솔도 많이 키우지만, 올해 제가 푹 빠져 있는 꽃은 요 다할리아. 다양한 다할리아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. 다할리아가 최고예요. 여러분, 다할리아는 원산지가 멕시코, 과테말라 그런 나라의 고산지대에 살던 식물을 스웨덴의 식물학자가 유럽으로 데리고 와서 계속 개량을 해왔다고 하네요. 유럽에서 아주 정원에 꼭 심어야 되는 그런 꽃 중에 꽃이에요. 그래서 유럽에서는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꽃이랍니다. 여러분, 요 다할리아는 일화가 있어요.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황제의 그 왕비가 조세핀 왕비인데 이 다할리아 꽃을 굉장히 좋아했대요. 그래서 정원에 다할리아를 많이 심어놓고 누가 훔쳐갈까봐 보초병을 세웠다고 하네요. 보초병을 세웠는데 이 다할리아가 너무 예뻐서 어떤 귀부인이 이렇게 보초병을 또 꼬셔가지고 밑부리를 캐갔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걸려가지고 보초병도 쫓겨나고 그 귀부인도 혼이 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. 저는 또 올해 이 예쁜 다할리아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또 꽃집을 찾아다니면서 8개를 구했어요. 그래서 또 여기저기 심어놔가지고 저쪽에 또 크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한 8개가 될 거예요.
저쪽에 하얀색 다이아 진새도 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꽃송이가 큰 대륜종인 보라색 다이아도 있어요. 오늘은 또 이렇게 너무도 예쁜 빨간색 폼폼 다이아가 예쁘게 피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 예뻐요. 핑크 폼폼보다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색감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쁘답니다. 저는 내년에 이 다이아를 구근을 구입해서 많이 심을 거예요. 그래서 다이아를 이렇게 많이 심어놓고 또 이렇게 지인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정원을 예쁘게 가꾸겠습니다. 여러분, 요 꽃이 빨가면 줄기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벌겋죠. 줄기를 보면 어느 정도 그 꽃의 색상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.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빨간색 폼폼 다이아가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추석은 모두 잘 쉬셨나요? 불엄마도 얼른 친정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, 불엄마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